유럽 여행을 갔는데 쿠션을 두고 간 거예요. 아, 아쉽다. Sorry. 내 눈엔 다 거기서 거기야. 다른 영상에서 다른 제품이 또 좋다고 하면 내 사랑이 변한 거잖아요. 아, 향이 진짜 좋아. 너무 비싸. 통장이 거덜나겠어요. 됐습니다. 자, 상태 안 좋음이라 써주세요. 어, 나 지금 상태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아. 티 많이 안 좋다. 그래요? 아까 그렇게 놀렸으면서? 영상에서는? 아, 이 사람들이 하나, 둘, 셋. 우리 몰랑이분들 안녕하세요. 자, 이달의 아랑템이 잊지 않고 또 왔습니다. 이번에는요, 몇 월이냐? 8월이죠? 와, 벌써 8월이야. 시간이 너무 빨라요. 자, 8월의 이달의 아랑템은요, 뷰티뿐만 아니라 제가 최근에 구매한 일상 제품들도 가지고 왔으니까요. 자, 이번에도 탈탈 털어서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도 역시나 화장품 먼저 소개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최근에 유럽 여행을 갔다 왔어요. 유럽 여행을 갔는데 쿠션을 두고 간 거예요. 내가 진짜 너무 바보 같은 게 쿠션을 아, 발라야지 하고서는 화장 위에다가 오희 진 쿠션을 두고 갔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내가 딱 하나 챙긴 게 오희의 연청 쿠션을 챙기고 갔더라고요. 그래서 오희 연청 쿠션을 유럽 여행 내내 정말 잘 썼어요. 저는 톤업 쿠션이라고 해가지고 사실 커버력도 많이 없고 가볍고 그냥 쿠션의 역할을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유럽 여행하면서 많이 느낀 게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커버력도 괜찮고 톤업도 잘해주고 얘가 핑크톤이라서 그런지 피부를 얇게 깔아주는 느낌이 저는 마음에 들었어요. 답답하지 않아서 더운 나라일 때는 얘가 더 괜찮더라고요. 저 여름 내내 이거 진짜 잘 쓸 것 같아서 세 통 쓴 거 보여드리고요. 또 잘 쓴 거는 이거 지겨울 수도 있는데 르마하. 저뿐만 아니라 최근에 제가 같이 여행 간 그 혜민 언니한테도 영업을 해가지고 그 언니는 그 자리에서 구매를 한 제품이 바로 이 르마하 괄사다. 저 이번 유럽 여행에서도 이거 진짜 잘 썼어요. 다른 괄사랑 뭐가 다르냐고 물어본다면 크기요. 크기가 진짜 작고 컴팩트하다 보니까 무게감이 많이 느껴지지 않는데 괄사의 모든 역할은 다 해요. 부어있거나 부종 심하거나 아침에 붓기 빼줄 때는 그냥 이거 들고 다니면서 얼굴 지압해줄 때도 좋고 두피 지압해줄 때도 좋고 비행기 안에서도 그냥 꾹꾹꾹 눌러주기도 괜찮아요. 그 최근에 외국인 분들 중에서 그 브래드 피트인가? 아니다. 그 인셉션에 나왔던 남자 주인공. 외국인들이 막 어렸을 때는 막 얼굴 막 조망만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얼굴이 점점 커지는 거. 보지 않았어요? 짤로? 그 짤 옆에 올려주세요. 나 브래드 피트 맞아. 브래드 피트. 내가 너무 취약한 부분이에요. 남자 외국인. 아, 레오나드로 디카프. 아, 레오나드로 디카프리오 맞나? 디카프리오님 죄송합니다. 그 디카프리오 여기 짤 넣어주세요. 디카프리오가 어렸을 때는 정말 조각 미남이었는데 나이 먹어서 얼굴이 커져가지고 점점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두상에 있는 골격이 벌어져서 그래요. 그 저는 약선병가를 다니면서 느낀 게 약선병가 원장님이 갈 때마다 두피와 두상을 진짜 조각조각 아주 그냥 부셔버리거든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나이 먹으면 두상 쪽에 있는 골격이 커져가지고 얼굴이 넙대대해지고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도 이 괄사로 여기 자꾸 지압해주고 눌러줘야지 얼굴이 커지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그 저는 그때부터 괄사로 이 두상을 계속 꾹꾹꾹꾹 지압을 해주는데 그럴 때 이거 괜찮다. 너무 돌아서 얘기가 왔지만 아무튼 그래서 두상 괄사를 해주기에는 이 르마 괄사가 좋다. 디카프리오님이 미리 알았다면 좋았을 텐데. 아, 아쉽다. Sorry. 이 르마 괄사도 선물해주고 싶네. 그쵸 여러분? 자, 르마 괄사 여러분 두상이 커지지 않으려면요 괄사를 꾹꾹꾹 눌러주셔야 돼요. 꼭 이 괄사 아니어도 되니까 여러분들 집에 있는 괄사로 꾹꾹꾹 눌러주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잠깐만, 그럼 내가 누구를 얘기한 거지? 저분! 내 눈엔 다 거기서 거기야. 아, 너무 어려워. 난이도가 너무 높았어. 그리고 제가 이거 최근에 너무 잘 써가지고 어제 새로 구매한 제품을 소개를 해볼게요. 이거 처음 보죠? 짜잔! 피지오겔의 사이언 스티컬즈 데일리문 앰플 세럼이에요. 뭐가 생각나요? 스킨 스티컬즈가 생각나지 않아요? 그거랑 같은 계열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비타민C랑 비타민E랑 판테놀 B5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스킨 스티컬즈의 C페룰릭도 비타민C, 비타민E 그리고 페룰릭 애시드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 배합이랑 비슷한 느낌으로 만들었다. 얘는 뭐 해줬냐면 비타민C가 들어가 있어서 항산화에 좋고요. 비타민E가 들어가 있어서 비타민C를 도와주는 제품이고요. 안에 판테놀
D5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진정 보습에 좋아요. 그 스킨 스티컬즈 제품이 진짜 좋고 저는 정말 잘 맞아서 두 병, 무슨 소리야, 한 네 병 이상 비울 정도로 진짜 제가 사랑하는 제품인데, 뭐 좋은 제품이라 어쩔 수 없어. 하지만 그렇게 조금 고가 제품이 부담스럽다면 요거 피지오겔도 괜찮아요. 최근 발견한 올리브영 제품 중에서는 만족스러워서 항산화 미백 보습을 찾아본다면 요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짜잔. 아, 어쩔 수 없어요. 7월에 등장을 했지만 8월에 또 등장을 해야 돼요. 왜냐면 너무 좋거든요. 제가 이 영상 말고도 다른 영상에서 최근에 요즘 비트 쪼개가면서 영업을 하고 있잖아요. 어쩔 수 없잖아. 좋은 걸 어떻게, 내가 이 제품이 너무 좋은데 다른 영상에서 다른 제품이 또 좋다고 하면 내 사랑이 변한 거잖아요. 나는 너무 사랑하는데 이 제품을 어떻게 계속해서 소개시켜줘야지. 리들샷 100, 300, 700 너무나도 잘 쓰는데 이거 궁금한 점 있어요 혹시? 저는 몰랑이들한테 가끔 질문을 받는 게 있는데 100, 300, 700의 차이가 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100, 300, 700은 약간 함량과 세기 차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입문자분들한테는 100, 300은 약간 나는 조금 적응을 했다, 700은 끝판왕을 가보겠다 라고 생각을 하면 700을 써주면 되는데, 100은 매일매일 쓰는 제품, 300은 3일에 한 번 써주는 제품, 700은 일주일에 한 번 써주는 제품이고, 그리고 또 질문이 많았던 게 이거 쓰고 나면 아무것도 바르면 안 되나요? 이런 질문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 쓰고 나서 그 위에다 수분크림 발라도 되고요, 레티날 발라도 됩니다. 비타민C랑 써도 됩니다. 근데 레티날이랑 비타민C는 뒤에 함량을 체크하고 사용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저도 거의 맨날 쓰고 있어요. 그거 하고 이제 마스크팩 하고 오. 머리 말리고. 오, 정답 정답. 완전 정답. 완전 모범 답안. 맞아, 이거랑 마스크팩이랑 같이 쓰면 약간 피부결 미치지 않아요? 그 피부과에서 시술 받은 느낌으로 피부가 진짜 좋아져요. 특히나 이거 잘 맞는 마스크팩이 그 시카수딩, 저는 그거랑 진짜 잘 쓰는데 그거랑 같이 썼을 때 시너지가 높아진다. 그리고 제가 이거를 상세 페이지를 완전 다 뜯어보고, 얼마 전에는 VT 미팅까지 갔잖아요. 그 VT님 만나가지고 이 제품에 대한 효과와 효능 어떻게 하면 잘 쓰는지 체크를 해봤는데, 이게 화장품의 유효 성분을 잘 먹게 해주는 리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뒤에 사용하는 화장품까지도 흡수를 도와준다고 해요. 내가 시카를 뒤에다가 쓴다면 진정을 극대화시켜주고, 레티나를 쓴다면 피부마다 재생이 미치겠죠. 만약 비타민을 써준다면 미백에 도움을 주니까 내가 그 뒤에 쓰는 화장품의 유효 성분까지도 더 도와준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저는 마스크팩 쓰는 거 합격. 그리고 내가 이거를 동네 있는 언니한테 카톡으로 영업을 했거든요. 동네 있는 언니가 이걸 쓰고 난 다음에 저한테 찐 간증을 보내줬어요. 너무 좋다고. 근데 저뿐만 아니라 뷰티즌 친구들이 이걸 영업을 당했는데 써보고서는 피부가 너무 좋아졌다고 저한테 약간 인스타로 찐 간증을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 역시 이거 나만 좋다고 하는 게 아니구나. 일반인 직장인 친구들부터 나의 동네 언니들부터 약간 뷰티즌 친구들까지 이거 진짜 약간 씹어먹듯이 알아보는구나. 약간 좀 뿌듯했어요. 내가 이 제품을 알아보는 눈이 있구나라는 거를. 아무튼 VT님 진짜 열을 조금만 더 해주세요. 최고. 어? 이거 써봤어요? 일소 코팩에 이번에 새로 나온 사은품 구성인데, 이거를 사은품 구성으로 껴있으니까 몰랑이 분들이나 다른 뷰티 코덕분들이 이거를 기획 세트로 구매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 단품으로도 구매를 할 수가 있어요. 저도 어제 올리브영 가가지고 찾아보니까 얘를 단품으로 따로 팔더라고요. 자파류에. 이거를 따로 구매하는 거 추천드려요. 제가 얼마 전에 일소 코팩 추천을 하면서 일소 코팩이랑 워터필링기랑 같이 쓰면 약간 극락으로 간다고 했었거든요. 그거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근데 워터필링기 가격이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한다면 이걸로 이렇게 쓱쓱쓱쓱 긁어주면 되거든요. 그랬을 때 이 코 옆쪽에 있는 약간 울퉁불퉁한 묵혀져 있었던 피지들, 약간 좁쌀 같은 피지들, 블랙헤드, 화이트헤드까지 싹 다 긁어줄 수 있어서 조금 일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것도 이달의 아랑템으로 추천드리고 싶어요. 약간 가격 대비 가성비 괜찮은 것 같아요. 짜잔 짜잔. 제가 얼마 전에 레오제이님이 카카오 쇼핑 라이브에서 분리를 라이브 하셨거든요. 그거 보셨어요? 저는 샀거든요. 제일 많이 사는 크리에이터 아니에요? 저는 카카오의 모든 방송의 제품들을 거의 다 사요. 크리에이터 분들이 뭐 방송한다? 그러면 거의 다 사는 편이거든요. 통장이 거덜나겠어요. 저희 지출 지분율의 99%는요 화장품이에요. 다른 게 없어. 그래서 이거는 목욕녀? 목욕녀. 목욕녀가 다시 출시를 했어요. 이리드 말트로 출시를 했거든요. 근데 그 목욕녀가, 나 발음이 왜 이렇게 안 되니, 샤워라고 할게. 그 샤워녀가
그 샤워녀가 인기가 너무 많았는데 그 단종된다는 소식에 막 품절이 나고 라이브 할 때마다 사람들이 막 재출시 요청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게 이리드 말트라는 이름으로 다시 출시를 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 샤워녀를 들을 때마다 이게 왜 그렇게 인기가 많은지 저는 몰랐는데 이번에 구매해보고 나서는 아 향이 진짜 좋아. 그 진짜 그 샤워한 향이에요. 그 비누 향이 우리 시중에 있던 그 뻔한 비누 향이 아니라 약간 그 고급스러운 비누 향? 와보서 뿌려볼래요? 아니 진짜 그 약간 그 고급진 비누 향이라니까요? 축축축축축 괜찮지 않아요? 어 좀 다른 것 같긴 해. 그쵸? 일반 비누 향. 그쵸? 일반 비누 향은 그냥 딱 그 정석인 비누 향인데 얘는 약간 유럽의 비누 향? 약간 그 중세의 비누 향? 이게 처음 맡았을 때는 그 약간 가볍고 라이트한 느낌이 드는데 시간이 지나면 파우더한 바닐라 느낌도 살짝 나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났을 때 향이 더 좋아요. 뭐 제가 이거를 뿌리고 나서는 남편이랑 같이 있는데 남편이 최근에 제가 뿌렸던 향 중에서 이게 가장 좋대요. 얼마 전에 이제 유럽 여행 가서도 내가 아 나 다른 향수도 좀 살까? 뭐 딥티크 살까? 뭐 살까? 하니까 아니라고 그냥 지금 뿌리는 이 향수 뿌리라고 해서 왜? 나 향수 살 거야? 하니까 아니래 그냥 지금 이 향수 뿌리라고 해서 나 돈 쓸 거야? 하니까 안 된대 그냥 이 향수 뿌리래 그래서 뭐지? 이 향이 그렇게 좋은가? 하니까 이 향이 그렇게 좋대요 그래서 아무튼 요즘에 정말 잘 쓰는 향수 중에 하나입니다 향이 그냥 진짜 화이트? 비누? 청순? 그 느낌이랑 잘 어울리다 보니까 딱 여름에 잘 어울릴 것 같은 향으로 추천하고 싶어요 자 우리 몰랑이 분들 신상이 등장을 했습니다 9월 신상 완전 따끈따끈해요 빠밤 웨이크메이크 워터블러링 피신티드 신상이 나왔습니다 따단 9호 10호 두 개가 나왔고요 자 기존에 젠틀브릭이 좋으셨던 분들 그리고 젠틀브릭이 밝아서 아쉬우셨던 분들 조금 더 나는 딥을 원해요 가을을 좋아해요 웜 딥이에요라고 하시는 분들 손 들으세요 당장 소리 질러 예 자 딥을 위한 컬러가 출시됐습니다 저 지금 방금 뭐 한 거죠? 랩했어 가끔 이거 찐일 때만 나오는 텐션이거든요 외매님이 드디어 또 열의를 한번 해주셔가지고 신상 컬러 두 개가 출시를 했는데요 약간 런던의 느낌을 담아가지고 런던의 딥하면서도 약간 시크 약간 시니컬한 느낌? 유럽 가서 내내 이거 두 개만 발랐어 다른 건 아예 들고 가지도 않았어요 너무나도 잘 봤는데 9호 먼저 가볼게요 9호는 레드입니다 어떡해 미쳤어. 너무 예쁘지 않아요? 약간 밤에 와인 한잔 해야 될 것 같아. 앙큼하지 않아요? 지금 나의 이 텐션을 못 따라오고 있어. 자, 그리고 10호 갑니다. 10호. 10호는 너무 예뻐요. 자, 위에는 9호고 아래는 10호거든요? 톤도 약간 차이가 있고 채도도 차이가 있고 딥한 느낌도 달라가지고 이거는 취향껏 선택을 해주면 될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낮에는 10호를 써주고 밤에는 9호 써줬거든요? 너무 만족스러워. 9호는 약간 좀 섹시한 느낌 들지 않아요? 나 약간 오늘 와인 슬링 할 거야 이런 느낌 들지 않아요? 저는 가을의 느낌은 9호다. 저는 봄 웜인데도 9호 진짜 잘 썼어요. 이거 섞어줘도 괜찮으니까 제가 옆에다가 영상 이렇게 띄워놓을게요. 따란 제가 같이 섞어 쓴 영상 따란 따란 그래서 이거 같이 쓴 것도 여러분들 참고해가지고 사용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그거랑 같이 정말 잘쓴 거는 이거. 신상 팔레트 근데 이게 이미 올리브영의 스포로 그 올리브영 오프라인 매장 가잖아요 그러면 이미 요 자리가 마련되어 있어 나는 두 번 보고 왔지롱 기존의 팔레트 중에서 약간 딥한 색상 찾으시는 분들이라면 요거 만족할 것 같아요 컬러가 잘 뽑혀가지고 저는 봄 웜인데 가을에는 또 약간 가을처럼 메이크업 많이 하거든요 요거 잘 쓸 것 같아요 근데 단점 하나 깨져요 보여요? 와르르 약간 깨져가지고 조금 속상해요 그래서 요거는 아쉽다 하지만 무펄이랑 쉬머펄도 잘 배합이 되어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만족스럽게 잘 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러분 제가 돈을 정말 많이 쓰지만 그래도 나름 알차게 소비를 한답니다 이거 여기다 이거 BGM 깔아주면 안 돼요? 저는 이걸 진짜 싸게 주고 샀어요 일단 20만 원 제 돈 주고 구매를 했습니다 싸게 사는 방법은 진짜 다양한데 라이브에서 구매하는 방법도 있고 뭐 가끔 톡딜에서 구매하는 방법도 있는데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은요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신용카드 있죠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에 포인트 몰이 있을 거예요 저는 현대카드를 쓰기 때문에 현대카드 M포인트 몰에 들어가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10% 할인을 해줘요 10% 할인 받고 저는 포인트 적립되어 있었던 거를 싹싹싹 긁어 모아가지고 20만 원 정도 사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20만 원 주고 샀어요
근데 정말 잘 써요. 일단은 셀카 찍을 때 좋잖아요. 뭔지 아시죠? 여러분 이거 다 인스타 욕인 거 아시죠? 이거를 제가 나갈 때 목에다가 항상 걸고 나가요. 왜냐? 이렇게 걸고 나가줘야 되거든요. 이게 약간 액세서리거든요. 요즘에 힙한 느낌 뭔지 아시죠? 이거 이렇게 걸고 나가줘야 되거든요. 공항 갈 때 이거 이렇게 해줘야 되거든요. 뭔지 아시죠? 공항 갈 때 이어폰 안 돼! 요즘 뭐냐? 요거라고요. 요거 이렇게 하고 나가줘야 되고요. 비행기 안에서 요거 이렇게 샵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넷플릭스 봐줘야 되고요. 돌아다닐 때 요거 이렇게 쓰고 뭔지 아시죠 여러분? 요거는 액세서리로도 괜찮고 기능적으로도 괜찮다. 그리고 너무 예뻐, 심플해. 그 애플 것도 사고 싶지만 애플은 너무 비싸. 너무 비싸. 제 돈 주고 사기엔 너무나도 비싸요. 그나마 가격 대비 디자인을 다 고려를 해본다면 소니 합격이다. 그래서 요즘 제가 정말 잘 들고 다니고 가격 대비 만족도 정말 좋은 거는 아 소니. 소니 아 최고 최고. 정말 잘 샀다. 우리 몰랑이 분들 제가 아직 시차 적응이 안 돼가지고 상태가 좀 안 좋았지만 8월에 이달의 아랑템 여기까지였고요. 저는 또 다시 9월 이달의 아랑템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